안녕하세요. 태양을 담다 태양농장입니다. 우리 아까반에 걸려서 태어난 송아지가요. 아니, 20일이 되니까 발이 거의 다 펴졌어요. 팔딱팔딱 뛰기도 하고 귀여워. 어미 젖 먹으려고 하나? 저도 이렇게 많이 걱정하고 우려했는데 건강하게 잘 자랄 것 같아요. 지금도 약간 이렇게 뭐 굽어지긴 하는데 팔딱팔딱 뛰다니고 합니다. 네, 며칠 전에 또 송아지가 태어났는데요. 어미소가 지금 오른쪽 뒷다리가 많이 불편해요. 어릴 때 부러졌는데 수의사를 불러서 기부수를 했는데 소가 또 그거를 다 풀어 헤치갖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뒀는데 저렇게 되었어요. 첫 새끼인데, 새끼를 순산을 해줘갖고 지금 잘 돌보고 있습니다. 이 어미가 태어났을 때도 엄청 컸고 건강한 어미였는데 발이 저렇게 이제 다치고 나서 겁도 엄청 많아요. 소들이 겁이 안 많고 사람한테 잘 붙여야지 잘 크고 순둥이라 해야 되는데 겁이 많으면 키우기가 조금 곤란합니다. 옆에 아까반에 걸린 항송아지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너미, 너미. 너희미, 처음에는 이렇게 부르면 오고 사람한테 잘 붙이더니만은 이제는 손 타는 거 싫어해요. 꼿꼿하게 잘 서서 먹이 활동도 하고 젖도 잘 먹고 깡총깡총 뛰어놀기도 합니다. 이리 와봐, 너희미. 오늘도 여전히 무덥습니다. 오후에 소나기라도 한 줄기 내렸으면 좋겠습니다. 우사 청소를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하우스 짓는다고 바빠가지고 손을 못 대고 있어요. 너미! 이리 와, 이리 와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할랍니다. 어서 와, 어서 와. 어서 와. 한 번만 손대보자. 응? 송아지 나왔다. 너미. 널미, 이리 와봐.
네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